엄마 손을 잡고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갑니다. 그동안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았지만 오랜만에 학교에 가는 겁니다. син у першому класі також для нього це як свято. Він хоче познайомитися зі своїми однокласниками не онлайн, а вживу погратися з ними. 국경 근처 우크라이나 동북부에 위치한 하르키우에서 최초로 특수 지하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. 지하 6m에 있는 이 학교는 총 900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. 공습 경보 대신 수업 종이 울립니다. 더 이상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수업을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. 좁지만 춤을 출 수도 있고 친구들과 급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. 창문이 없어 답답하고 운동장도 없지만 학생들 표정은 밝습니다. 러시아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 교육시설은 3천여 곳 넘게 폭격 피해를 입었습니다. 하르키우시는 앞으로 이런 학교를 3곳 더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